안녕하세요. 야미 일상 장돌 선생입니다. 네,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월 대보름, 우리 명절 중에 또 하나의 명절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보름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왔는데요. 예, 길가에 벌써 호두 한 봉지에 그 2,000원. 예, 해땅콩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. 두 대에 3,000원. 예, 땅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네요. 땅콩과 그 호두들이 많이 나와 있고, 예, 많이 팔리는 모양입니다. 계속 갖다 붙는, 예,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진짜 엄청난 인파. 아, 예. 이분들이 다 그 봉지에 뭐를 담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예, 경동시장 입구에 땅콩을 한번 봤는데 한 대에 3,000원, 대추도 있고요. 아, 여기는 땅콩이 한 대에 5,000원이네요. 예, 경동시장이 그 지붕을 새로 단장해서 아주 아늑한 분위기를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. 예, 각종 그 나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, 이 보름달은 아홉 가지 나물을 먹는다고 하죠. 예, 추운 겨울날이라 김도 모락모락 1차로 삶아서 내놓는 것 같습니다. 아주까리 피마주. 아,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예, 고사리도 있고요. 예, 보름 때는 또 도라지,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거죠. 살짝 돌아서 시래기. 네, 고사리는 1kg에 7,000원. 아, 이건 뭔가요? 양구에서 나오는 시래기 한 근에 3,000원. 아, 여기 상인분은 수입,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뭐 중국산인데요. 네, 수입도 좋다고 이야기하는데, 제주도 고사리와 수입산 고사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, 아, 믿을 수 있는 건지, 네, 뭔지, 네, 좀 그렇죠. 제주도 고사리는 진짜 맛이 있고 야들야들하고 그러죠. 잡곡이 그 뭐 수수, 조, 팥. 아, 이게 수수인가요? 아, 여 가운데 있는 게 수수고. 아, 수수, 조. 기장도 보이고. 이 세 봉지에 1,000원인데요. 예, 보름을 이제 뭐 우리가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그 세지는 않지만, 예, 그래도 이제 옛 풍습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, 오색무늬의 그 콩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그게 얼마예요? 5,000원.
취나물 한 근에 4,000원. 예, 요게 진짜 맛있는 나물이죠. 여기서 만져보고 아, 이미 푹 삶아서 나왔구나. 네, 질기네 어쩌네 하지 마시고 이거를 못 삶아버리면 우리가 팔리는 건데 집에 가면 반찬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좀 담가놓고 30분 담가놓으면 되겠네. 2시간 담가놔도 괜찮아요. 몇 개 식을 때까지 담가놓으면 돼요. 아, 넉넉히 넣으세요. 또 뭐 필요하세요? 여기 있어요. 나머지 넣으세요. 나머지 있으세요? 네. 두 살은 얼마예요? 두 살이는 5,000원이요. 맛있게 생겼다. 예,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상인분은 중국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. 예, 또 다른 집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. 취나물 여기는 한 근에 3,000원. 달의 순도 있고 다 중국산이네요, 이게. 한 건 드릴까요? 가서 삶아야 돼요. 피마자 잎도 있고. 아, 이게 한번 다시 또 삶아야 돼? 삶아야 먹어요. 아. 제대로 먹게 삶아다라 물러져서 못 팔아. 막나물이라는 게 뭐예요, 이거?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아. 산 건나물이고요. 미역이 그 곰피네요. 한 개에 1,000원. 아, 이걸 살짝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겠죠? 원더기 맛 좀 보세요. 네, 경동시장 여기저기에 그 잡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얼마 드릴까요? 12,000원이요?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에, 보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아니, 박스를 줬어. 내가 알았어. 어디에요? 봉씨 아저씨네.